자, 두원의 12번 두원의 교점을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죠? 요거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지? 네. 직선 다루면서 네. 자, 이렇게 원 두 개가 있어요. 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렇고 얘는요? x제곱 y 그렇지 x제곱에 a y제곱에 a 프라임 x에 b 프라임 y에 c 프라임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저 두 교점을 지나는 저번 시간에 직선에 대한 문제를 다뤄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네. 지금 두 개 모인다고 두 개가 아니지? 네. 그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더 큰 이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되지? 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을 다룰 건데 저번 시간에 저 두 교점을 지나는 원 및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여기다가 가로 달고 여기다가 M 달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네. 그러고 나서 M이 마이너스 1이면 저게 직선이 되는 거지? 네. 직선이 되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공통면의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저 새끼를 원이라 그러는 거지 우리가? 네. 이해돼요? 저게 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너네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제발 외워서만 하는 게 아니야 얘들 알겠지? 그 이 원리를 다 알고 외워야 되는 거다. 네. 알겠죠? 네. 왜 그래요? 일단 전개하면 뭐 하면? 예. 전개하면 원의 형태가 맞아요. M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맞아요? 네. 원의 형태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점 지나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x1, y1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자고 맞죠? 그럼 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형 나오죠? 네네. 왜냐면 이 원위의 점이었잖아 네. 요 위에 있는 x, y 순서쌍들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다 0 나왔던 새끼들인 거잖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새끼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러면? 네. 그러니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해 되겠죠? 이 되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x제곱에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그렇지 더하기 8은 0이죠 네. 이들의 뭘 지나고 교점과 그렇지 저 0,1을 지나는 원을 구해라 이거야 맞죠?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교점을 지나는 원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해서 n을 알자고 인정 그 다음에 0,1 대입하면 n 구할 수 있죠? 네 그거 다시 전개해서 하면 되겠지 네 좋아요 뭐라고? 좋아요 어쨌든 좀 이렇게 약한데 오늘 그죠? 어? x제곱 y제곱 더하기 2x-4는 0이죠 네. 맞죠? 그 다음에 x제곱에 y제곱 더하기 ax-4y 더하기 4는 0이죠 네. 맞죠? 네. 이거의 교점과 역시 그렇죠. 원점을 지난대요 그죠? 교점과 원점 빵빵이죠 빵빵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원점을 넣어서 그죠? M 값을 구해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M 달까? 네 오른쪽에 달아도 지장 없어요 네. 왜냐면 0,0이기 때문에 이 A가 안 불편해지거든요 네. 네. 알겠어? 근데 얘가 만약에 1,0 이러면 여기다 달면 좀 불편하죠 M 곱하기 네. 이러면 성대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앞에 달는 게 좋죠 네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0,0을 대입해서 네. M을 구해주시면 일단 되죠? 네. 0,0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4에 인정. 네.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0이니까 M은 얼마 나와요? M은 1 나오네? 네. 자, 그럼 M은 1이에요. 인정. 네. 그럼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 2로 나눠버리자. 아, 네. Y제곱, Y제곱 하니까 Y제곱.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X 더하기 2 더하기 AX죠. 네. 그렇죠. 2분의 2 더하기 A에 X. 인정. 네. 인정.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4y 인정 2는 안 왔으니까 2y. 빼기 2y 맞아요? 0. 그다음에 이게 0이래 되네 그죠? 네. 그러면 문제에서 5π라고 했죠 면적이 네. 그럼 r제곱이 5예요? 네. 그럼 여기서 r제곱 어떻게 구해요? 이게 다 때려서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네. 16분의 2 더하기 a의 제곱 맞아? 네. 그럼 이것도 예. 반 때려서 제곱하면 되겠죠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지? 예스 와요!
그래, 이렇게 활기차게 수업해야지. 예. 힙합 스타일로 할까요? 네. 한 번.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렇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야, 근데 요거는 좀비 영화 나오지 않았냐? 네. 극장에? 네, 나왔어요. 뭐야, 제목이? 죽어있다. 봐야지. 죽어있다? 그거 아직 그런 데는 안 나오나? IPTV? 아, 자, 그래서, 자, 이들의 교점과, 이들의 교점과, 뭘 지난데요? 불러봐. 0,2와 2,1. 그렇지, 0,2와 2,1을 지난데요. 그죠? 네. 네. 그러면, 희수야. 요거 지우고, M을 앞에 달래, 뒤에 달래. 그렇지, 앞에 답시다. 여기 A 있잖아. 그지? 그죠? 자, 0,2 집어넣으면 얼마야? 4야, 4? 4M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4에다가, 4에다가 4A? 네. 이해돼? 네. 이게 0이죠? 네. 그 다음에 2,1 집어넣으면, 이거 5에다가, 4니까 1이네? 네. 그럼 M이야. 그죠? 네. 그 다음에 4하고 1 다음에 5? 네. 여기 4면 1? 네. 응? 아, 마삼. 마삼? 마삼? 아, 마삼. 그렇죠, 마삼. 4A? 맞아? 네, 네. 마삼 더하기 4A. 맞지? 네. 이거 연립하면 M하고 A 나와요? 네. 좋아요. 좋아요. 3A 아니에요? 뭐면 어때요? 아, 선생님, 3A야? 아, 3A. 그렇죠. 보면 어때가 아니죠? 알았어. 3A. 답이 틀려지죠. 이해 돼요? 좋아요. 네. 자, 이번에 원과, 이제 유형 13번이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무슨 관계? 위치 관계. 위치 관계.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그렇지. 자, 이렇게 있고.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직선을 원에 대입해서 네. 한별씩 쓰면 되겠죠? 네. 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 예. 근데 복잡하다고 알겠죠? 네. 뭐 갖고 하는 거야? 중심에서 아, 직선까지 아, 거리지 얘들아. 네. 네. 그죠?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반지름. 그죠? 그게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죠? 네. 네. 자, D하고 R하고 같으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걸 네. 우리는 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맞죠? 그 다음에 네. D가 R보다 크면 이거는 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D는 뭐 쓰는 거예요? 점직 쓰는 거죠. 네. 점직. 이 점이 특별히 중심인 거고.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이용하는 거야? 네. 절대로 이 새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푸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네. 그래서 3종 세트 해보자. 4번. 야, 혹시 근데 배제 그거 들어가는데 도형의 이동 시험에? 원방까지 가고 있습니다. 원방까지야? 네. 정확히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다음 시간 도형의 이동 안 해요. 아, 제가 내일. 아니다, 아니다. 도형의 이동 기본만 하자. 나중에 필요하니까 하지 말까요? 네. 아니요. 카톡 드릴게요. 그래, 내일 줘. 네. 자, 이 새끼 이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려. 한 별씩. 한 별씩 아니냐? 아, 네, 네. 이게 두 점에서 얻는 게 이거죠? 네.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중심이 3,0이야? 네. 직선을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써줘야 되겠지, 얘들아? 네. 그죠? 그러면 D는 루루 5분의? 네. 맞죠? 6 더 6 마이너스 K 절대가? 네. 이게 이 새끼 반지름 루트 5죠? 네. 루트 5보다 어때? 작아야 되는 거죠? 예. 맞죠? 그럼 절대값 K 마이너스 6이 5보다 작다. 이거 푸시면 되겠네? 네.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자, y는 mx 마이너스 4래요. mx 마이너스 4. x 제곱에 y 제곱은 4지 여러분? 네. 자, 이게 두 점에서 만나래요. 네. 맞죠? 그럼 또 뭐야? 처음에 네. 안 외워졌으면 그리세요. 이렇게 계속. 네. 그리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반지름. d가 반지름보다 작다 이러면 되죠? 네. 그럼 중심은 빵빵. 네.
직선은 mx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 마이너스 4요. mx 어, 그렇지. 마이너스 4는 0. 자, 루트에 m 제곱 더하기 1. 맞아?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지?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네. 네. 반슬은 2, 이렇게 되네. 숫자 약분이 제곱. 네. 4, m 제곱 더하기 1. 1. 됐어요? 네. 네. 쉽지? 네. 야, 이거 다행이다. 쉬워해서. 그냥 어려워하는 동네인데. 네. 그래서 그때 막 보충하고 했던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6번. x 더하기 3y 더하기 k는 0이죠. 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야, 이제 안 춥지, 얘들아? 네. 아, y 더하기 3의 제곱은 10. 이게 접한데, 네. 아, 더워. 야, 무슨 게임인가? 접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피야?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점지, 반지는 것 같다, 그죠? 1, 마이너스 3이에요? 네. 그럼 여기까지 거리, 루루십 네. 분의 마이너스 3하고 1도 절대값 K네 그냥? 네. 만드는 얼마? 루트 10 이러시면 되겠다. 아니야? 틀렸어? 아, 잘못했구나, 그죠? 네. 어, 미안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8? 8? 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1, 마이너스 3이고 x 더하기 y 더하기 k는 0에 접하는 원의 면적이 몇 파이? 3파이. 그렇죠. 면적 줬다는 얘기는 반스름 제곱 줬다는 얘기죠. 네. 인정. 네.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접한다 이거 아니야? 네. 그러면 루트 2 분의 1에서 들어가면 k 빼기 2? 네. 인정. 네.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2루트 3과 같으면 되겠죠. 네. 이제 네. 아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x 제곱에 y 제곱은 1이야. 네. y는 k의 x 마이너스 3이죠. 네. 자, 제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는 거예요. 뭐하래? 만나지 않도록. 만나지 않으래. 그죠?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돼? 반지로. 그럼 원화가 그러고. 그렇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반지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죠. 네. 그러면 중심은 역시 빵빵이고 kx-y-3k 이렇게 되네. 네. 그러면 d는 루트에 k제곱 더하기 빵빵 집어넣으면 절대값 3k 맞아요? 네. 이게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양변제곱 9k제곱 k제곱 더하기 1. 그죠? 네. k제곱은 8분의 1보다 크다 이거 푸시면 되겠다. 이해 돼요? 예. 오케이. 자, 9번. 자, 0, 마이너스 3이고 4, 1을 뭐로 하는데? 지름. 맞죠? 네. 이거를 지름. 희수야, 지름이 영어로 뭐게? 진짜? 민서야, 지름이 영어로 뭐예요? 라운드? 어? 라운드? 라운드? 아니야. 다이아미터 아니야? 네. 알지? 이제 해놨지? 희수야, 다이아미터. 반지름은 뭐예요? 알. 그렇지. 어느 게 발음이 좋냐? 너 쉬우. 너 오빠 사실대로 얘기해봐. 너 혹시 너 필리핀에 살지? 지름 봉이요. 또 뭐 있어요? 바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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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와이는 너 이해했지?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 지름. 질러 질렀다고. 현지 현지. 바이. 주원이 이런 거 좋아하네. 혼자 빵 터졌어요. 너 중학교 어디 나왔다고? 양진? 네. 어, 나올린다. 너 양진 나왔잖아. 네. 너 야를? 몰라요. 3년 동안 친구 있어요. 아 그래. 너도 양진 나왔잖아. 너 자야. 너 자야.
너 자양? 너 자양. 이. 나 개원 중학교. 예스. 개원 중학교 어딘지 알아요? 알아요. 너 진짜로? 네. 어떻게 알아? 저 말씀해 주셨어요. 방 아래 있는 거잖아요. 강남 막 상류 강남 아래. 대포동에 있어요? 개원 중학교. 오 예스. 개포동스. 개포동스 그. 근데 그 개포동 옆에 반포동 있는 거 같아요. 아니지. 여기가 대치동이잖아. 네. 대치동 옆에 서초동이 있어요. 네. 대치동 위에 대충대충 얘기해 줄게. 도곡동이 있어요. 아, 도곡동. 알겠죠? 도곡동 위로 가면 청담동이 있어요. 청담동 옆으로 가면 논현동이 있고 이 옆이 반포동이에요. 아. 반포동하고 서초동하고 연결돼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서초동. 반포동 연결이에요. 대치동 밑에가 개포동. 알겠죠? 또 더 밑에가 수소동. 알겠죠? 그래서 개포동은 개포 1단지부터 개포 9단지까지 있어요. 주공 아파트가. 근데 지금은 다 재개발 됐더라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자. 이름은, 이름은 영어로 바이. 자, 어쨌든, 자, 얘하고, 얘를 지름으로 하고 원이니까 중심 잡으면 얼마? 2,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반지름 제곱은 4에다가 4니까 8이죠. 네. 이해돼요? 그러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인정. 인정. 루트 2에 절대값 k 더하기 3 인정. 네. 이거 x-y 더하기 k는 0이죠? 네. 이거 집어넣으면 얘 맞지 얘들아? 네. 반지름 2루트 2고 안 만나려면 얘가 얘보다 커야죠. 네. 그래.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아.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 선의 길이에요. 무슨 길이? 3의 1이. 선의 길이.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현이라 그러죠, 우리가? 원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을 현이라 그래요. 맞아요? 네. 두 점을 이은 선분을 현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네. 현이 보이면 우리가 그 필수 보조선이 있어요. 무슨 보조선? 필수 보조선. 중심에서 여기다가 수선해발 내는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네. 알겠죠? 문제에서 뭘 줄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을 줄 거야. 또는 이 현의 길이를 줄 거예요. 네. 알겠어? 그러면 여기 점 보이죠? 네. 자, 요 새끼는 직선이라면 점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직선을 준다면 이해돼요?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새끼 반지름. 반지름? 이거는 반지름 이렇게 되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 새끼는 뭐 되죠? 요 새끼? 반지름 제곱. 이거는 현의 길이 반이죠. 아,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알겠어?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필수 보조선이라고 그랬다. 네. 자, 그래서 16번. 자, 유형 16번에 10번. 네. y는 x 더하기 3이야. 네. 자, 그리고 x 더하기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천의 길이 구하래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이게 y는 x 더하기 3이죠. 네. 중심 얼마예요? 마이너스 2, 2. 맞죠? 그다음에 필수 보조선. 여기다가 수선해발 때리고 이렇게 이으라고. 그죠? 네. 그럼 반지름은 3. 얘는 뭘로? 점지. 네. 맞죠?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요. 그래서 루트 2 분의 절대값 얼마야? 1. 1. 마이너스 1. 1이에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이죠? 네. 자, 오케이.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네. 뭐로? 피타고라스, 루트 위에. 얼마 되고? 3, 9. 9.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됐어? 거기다가 다시 2 곱한 게 현의 길이 되는 거죠. 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11번. 이번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고 x-2y 더하기 k는 0. 얘네들이 만나는 현의 길이 맞죠? 현의 네. 길이가 4래요. 네. 양수 k를 구하래. 또 그려. 자, 원 이렇게 있고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이 있는 거죠. 네. 이 길이가 얼마래요? 4래요. 맞죠? 네. 그러니까 좌표 올리지 말고 그림 그릴 때 막 그려놓고 알겠어? 이상하다 싶으면 좌표를 올라가라? 네. 알겠죠? 내가 이거 좌표를 올려야 될지 아닐지 판단하는 힘도 좀 길러야 돼요. 네. 그럼 딱 막 그리세요 그냥.
알겠죠? 내가 이 시도 정확히 그려준 거 아니잖아. 네. 맞지? 네.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중심은 빵빵이에요. 그죠? 필수 보조선은 있고 이으라고 그랬지. 네. 맞죠? 그러면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2가 될 거고 요거 반지름 3 되는 거죠? 네. 맞아? 그럼 얘는 루트 얼마? 5가 되나요? 그지? 그러니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다 이용하면 되겠어? 네. 그럼 루트에 얼마? 5예요? 네. 빵빵 집어넣으니까 네. 절대값 k 되고 그게 루트 5입니다 이용하면 k 나오죠? 네. 예. 만약에 조형이 이상의 좌표를 올릴 때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어가지고 0,0으로 옮겨서 푸는 경우가 있으면 직선은 그 반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빼주면 돼요. 만약에 3,4에서 0,0으로 옮겼으면 이따가 선생님이 접선할 때 설명해 줄게. 아. 그 다음에 설명해야 돼요. 자, x제곱에 y제곱은 25예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이죠. 네. 맞죠? 이들의 교점과, 맞죠? 네.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 구하래요. 자, 보세요. 또 그려. 원이죠? 네. 직선이 있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이래지? 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이래지? 지름으로 하는. 가장 작은 원이면 얘가 지름이면 되지, 이렇게. 네. 인정해야 하네요. 네. 인정하죠? 네. 제가 지름으로 할 때 원이 제일 작죠? 네. 이거 현으로 가지니까 얘가 커졌잖아, 벌써 원이. 네. 이해되죠? 그럼 또 그냥 이 길이 구하면 되네? 네. 그럼 중심에서 수성해발 내리고, 요거는 필수 보조선이고. 반지름은 5고 중심은 빵빵이니까 루트 5분의 5니까 이거 루트 5 나오네. 네. 이해되죠? 네. 0,0에서까지 거리를 구하면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루트 20. 아. 이해되니 안 되니? 네. 원소인지 알겠어? 여기 루트 20이죠? 따라서 원의 면적은 20파 이렇게 되겠네? 네. 이해되죠? 네. 자, 됐고 이제 유형 17번. 접선의 길이. 아, 잠깐만, 유형 12번에서 소리 하나만 더 하자. 다시. 1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그죠?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인데, 다르게 풀어볼래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누가 한번 생각해봐. 네. 네? 아니, 싫어요. 교점 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점 구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 내가. 10으로 풀면. 내가,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이래요. 네. 아. 얘기해봐. 그리고 그 원을 옮긴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틀렸어요. 노가다 할 수 있어. 노가다 아니에요. 뭘 좋아.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이래매 네. 그 원의 면적의 최소를 구하래잖아. 기하를 안 풀고 식으로만 풀겠다고. 방금은 기하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연산을 이용한 거잖아. 알겠죠? 식으로만 표현하겠다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5에 그래서 니네가 이게 아직 완벽히 이해가 안 된 거야. 알겠죠? 아~ 이렇게 쓰시면 저게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네. 이해하시니? 이제 쓰고 나니까 아하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 되면 어떤 힘까지 생기냐면은 설명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의도 딱 하고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나라고 생각을 딱 하게 됐을 때 그 풀이들이 생각이 날 거야. 생각이 안 나면 그게 없는 거야. 다른 풀이가 경지에 오르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렇게 될 거라고. 그게 그렇게 되려면 이론이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알겠어? 문제를 봤을 때 이러면 뭐하라 그랬어? 이러면 뭐하라 그랬어? 이거를 대답 잘하는 친구들이 수학 나중에 정말 잘해요. 지금 우리 학원에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엄청 많이 늘었어. 진짜. 진짜 엄청 많이 늘었어. 처음에 왔을 때는요, 뭐, 저런 바보가 다 있지? 막 이랬어요. 기초도 좀 약하고 그랬었거든. 지금 엄청 잘해. 시험도 잘 봤죠. 근데, 선생님이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1,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y는 m에 x-1 더하기 2. 이렇게 놓고 푸는 거 맞지, 얘들아?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친구는 그 친구 하나밖에 없었어요. x는 1도 쓰셔야죠 라고 했던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놓치고 가면은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너네들한테 강조해서도 너네는 위에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나한테 계속
나는 분명히 저 유태크를 갖다가 신경 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문제집에서 잘 못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근데 이걸 그 친구는 얘기를 딱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몇 번 계속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물대가 설명을 해주면 걔는요. 걔만 얘기를 해요. 서울대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요 지금 성적이. 실력도 엄청 좋아지고 있어. 아마 제일 높은 바까지 올라올 거예요. 높은 바로 와서 궁극적으로 제일 잘하는 라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학생. 얘를 풀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네. 되죠. 그러면 쟤는 x 제곱에 y 제곱에 mx 더하기 2my 더하기 5m 마이너스 25는 여기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반지름의 제곱은 맞아요? 네. 4분의 m 제곱. 맞아? 네. m제곱 마이너스 5m 더하기 25니까 이 새끼 최소 구해도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자는 얘기는 아니야. 저게 쓰일 때가 있어서 저 식을 보여준 거예요, 선생님이. m을 앞에다 붙이면 안 돼. 이건 m을 앞에다 붙이면 귀찮죠. 안 되진 않아요. 네. 귀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되진 않아. 귀찮아. 네. 자, 그 다음에 17번. 접선의 길이. 뭐의 길이? 접선의 길이. 근데 요즘에 학교 막 이렇게 수행평가도 많고 그래서 너네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지? 예, 맞아요. 수행평가 줄이. 그지? 네. 숫자를 조금 줄여줄게, 그러면. 선생님 숫자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그죠? 원래 적당한데 이게. 아니 시간이 많다. 선생님 숙제는 근데 지금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힘이 들지 않을 거야. 근데 한 두 시간이 많을 거야 이거. 네. 네. 이론 정리하고 네. 다 하는데 더 걸려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도 거의 끝물이라서. 어 그래요? 한 점만 지나가면 다시 지나가면 다시. 만약에 바빠서 못하면 문자해 선생님한테. 네. 알겠죠. 자 접선의 길이에요. 자 네.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에서 전부 다 접선 그은 거죠? 접선 그은 거. 그죠? 네. 그래서 요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 그래요. 네.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또 필수구조선이 있죠. 필수구조선 중심에서 이거 무조건 있는 거지? 네. 접점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하는 거야? 피타고라스. 이거는 반지름이죠? 예. 이거는 뭐예요? 두 점 사이 거리예요. 예. 알겠냐? 네. 그리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라고. 자 13번. P는 3,6이죠. X-1의 제곱에 Y-2의 제곱은 9예요. 맞죠? 자, 여기서 여기에 그 접선의 길이 구하여 자, 이렇게 있죠. 맞아? 네. 네. 자, 여기가 3,6이죠? 네. 여기가 1,2예요. 네. 요 길이 구하라는 거지? 네. 자, 요렇게, 요렇게. 필수 보조선. 그죠? 그럼 넌 수직, 넌 반지름 3이죠? 네. 요 길이 하면 얼마예요? 4에다가 4죠? 네. 이해돼요? 네. 진짜 맞냐, 이거? 네. 3번만 6이죠? 16이죠? 네. 그럼 루트 20이죠? 네. 20에서 9 빼면 루트 11 이렇게 돼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네. 자, 14번. P, A,0이죠. 맞죠? 네. 자, X제곱에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더하기 9를 정해줘. 네. 여기에 그 접선의 길이가 4예요. 또 그려. 네. 자 이렇게 있죠. 여기 P가 A, 0이죠. 네. 여기서 그 접선의 길이 이게 지금 4래요. 맞죠? 네. 그럼 또 이렇게 이렇게 필수 보조선 인정. 네. 그러면 여기 중심이 뭐예요? 3, 2이죠. 맞아? 네. 반지름의 제곱은 9에다가 22. 4네 그냥.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16에서 4 빼면 아 16에서 4 더하면 20이죠? 네. 그죠? 여기가 루트 20이 아. 되겠네? 네. 이해 돼요? 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예. 자, A는 3,1에서 맞지?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사이에 그 두 접선의 접점을 PQ. 접점을 PQ래요. 네. PQ 길이 구하래. 네. 또 그리자. 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접선 그었죠. 네. 이 점이 3,1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점이 P, 네. 이 점이 Q 때 네. 맞죠? 요 길이 구해라 이거지. 네. P, Q 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일단 필수 보조선을 각 그으세요. 네. 이해돼 안 돼? 네. 맞죠? 그럼 0,0이죠? 네. 여기를 루트 10이에요. 네. 만질은 2에요. 그럼 루트 6이죠. 네. 이해돼? 너네 얘가 수직이등분인 걸 중학교 때 배웠잖아. 네. 그럼 2 곱하기 루트 6은 여기를 내가 H라 놓으면 H 곱하기 루트 10이죠. 네. 그럼 H는 루트 5분의 2 루트 3 인정. 네. 뭐로 나눈 건지 보이죠? 루트 2로 나눴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이 다른 풀이 하나 보여줄게요. 네. 좀 이따가 좀 배울 게 있어요. 자, 18번 원의 점과 뭐라고? 원의 점과 원의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래요. 직선 사이의 거리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요 위에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원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에 뭐 어떤 거 의미가 있겠어요? 최소 그죠? 네. 그죠? 최소는 항상 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네. 한 다음에 반지름 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반지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OH에서 R 빼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거고, 그지? OH에다가 R 더하면 최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선생님 보세요. 원과 뭐라고? 직선이 만나면 어떻게? 만나면 거리 최소 거리는 0이겠죠. 근데 다른 한 점이면 네. 그 점에서는 거리가 있죠. 그 특정 거리는 있겠죠. 특정점은 아니고 지금은 P가 움직이는 점. 알겠죠? P가 이제 임의로 여기 막 돌아다니는데 그럼 그 여기 있을 때 거리들 막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제일 짧았을 때와 클 때의 특별한 상황을 관찰하겠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원과 관련된 거리는 항상 중심에서부터 거리하고 반지를 빼고 더하고요. 원과 관련된 거리들은 네. 알겠죠? 중심에서 거리 이해되지 이거? 네. 자 만약에 이 만약에 지금부터 최소가 3이고 최대가 만약에 7이라고 하자. 네. 알겠죠? 그럼 나 이 점을 P라 그럴게. 네. 이 점을 H. 네. 그럼 pH가 정수가 돼. 네. 저 길이가 네. 자연수가 되겠지. 네. 그럼 pH가 정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래. 네. 네. 그럼 최소가 3이잖아. 네. 그럼 4 가능하죠? 네. 5 가능하고 6 가능하고 7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있어? 8개 있죠. 그죠? 네. 왜? 이거 최소인점, 최대인점은 하나씩밖에 없지. 네. 왜? 이런 점 하나, 이런 점 하나. 맞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4라면 네. 4는 여기도 하나 더 있죠. 네. 이해되는데. 그래서 네. 가운데 있는 새끼들은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알겠지? 아주 잘했어. 기본이 이번에 도형 쪽 기본이 되게 잘 잡혀있는 것 같아. 진짜. 자, 그래서 16번 분모대로 풀고 쉴게요. 네. x 제곱에 y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11은 0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3x-4y 더하기 14는 0 사이 거리에 최대 최소 구하래.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요. 중심 네. 얼마? 1,-2죠. 네. 반지름 제곱은 1에다가 4에다가 더하기 11 맞아? 네. 16 이래 되겠네? 네. 그럼 1,-2에서 거리 구해주면 되는 거죠? 네. 또 5분의 인정. 인정 1 넣으면 3 마이너스 2 넣으면 8 11에다 14 더하면 25 네. 아하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최소는 5에서 못 빼. 반지름 4 빼고 맞아요? 최대는 5에다가 반지름 4 더해주면 되죠? 네. 이해되죠? 네. 좋아요. 자, 17번 x 제곱에 y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y는 0 맞죠? 네.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14는 0. 자, 요 거리가 저 원의 점에서 거리가 정수인
그죠? 원희의 점에서 이 직사각지 거리가 정수인 점 P의 개수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 구해주면 되는 거야? 원희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에 최대 최소 구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 범위에 있을 테니까. 네. 맞죠? 그럼 중심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2죠? 네. 반지름 제곱은 9에다가 4니까 13이래 나오겠네? 네. 맞죠? 자, 이 거리는 얼마예요? 루트 13분의. 맞아요? 네. 3 넣어보세요. 6이야? 6 마이너스 2니까 6이네? 26. 그럼 26. 인정해야 돼. 네. 그럼 2루트 13 맞아요? 맞아요. 그럼 최소는 얼마? 2루트 13. 13. 맞죠? 여기서 반지름 루트 13 빼주면 되죠? 네. 최대는? 3루트 13. 3루트 13. 그렇죠. 3루트 13이라면 되지? 네. 그럼 얘는 얼마예요? 3점 얼마를 맞아. 여기 3점 얼마고 파니까 9점 얼마를 맞아. 이해돼? 네. 저건 망해요. 네.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야, 3.9하고 3 곱해봐. 3, 9, 27, 3, 3, 11.7이나 나와요. 네네. 알겠지? 네. 이거 3 집어넣는 거야, 안으로. 아, 알겠죠? 네. 그러면 루트에 얼마? 9, 3, 27, 9, 6, 9, 117 나와요? 네. 117. 이 새끼는 10점 얼마 얼마? 왜? 아. 10의 제곱은 100이고 11의 제곱은 111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4부터 10까지 몇 개 나와요? 7개 곱하기 2 해서 14개 나오죠. 아. 맞아요. 양 사이드 뺄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요. 아, 최소가 정수가 아니에요. 아~ 최대도 정수가 아니에요. 아~ 알겠어? 네. 사이에 있는 정수들은 다 두 개씩 있어요. 네. 이해 돼야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꺼주세요. 네.